골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남자부 준결승입니다. 중부 지역에선 남자부 준결승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안원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의 맞대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남자부 경기는 김태쿤 해설위원과 함께 이어갑니다. 자, 이 중부 지역에선이 가장 치열합니다. 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이쪽에 대학이 많이 몰려 있으면서 참가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권이나 경기권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이변의 희생양이 바로 연세대 볼케노였습니다. 파이널에 결국 못 갔어요. 그렇습니다. 전통의 강호인 볼케노가 작년에는 결승전에 오르지 못하는 또 이변이 일어났었죠. 예, 그리고 이번 4강전에 올라온 모든 팀들이 또 새로운 팀들이에요. 작년과 다르게. 아무래도 좀 재미를 또 추구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팀들이 또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아마추어들의 또 즐거운 경기 그리고 또 남학생들은 더 치열하게 또 경기를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 선수들에 예. 비해서 몸싸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챔피언십 중부지역 많은 팀들이 참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 37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역대 최다 규모고요. 대단한데요. 네,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예선 그리고 16강, 8강까지 다 치르고 오늘 4강 결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팀들이 올라와 있는데 또 이 팀들 말고 남부 지역 그리고 전라, 경남 많은 또 팀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 팀들 중에 1, 2위 팀만이 파이널 11월 초에 있는 횡성에서 열릴 예정인 파이널 대회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두 팀의 올라온 여정을 보면은 팀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화면 보시는 왼쪽 편에 건국대학교 안홍이 아이조 1위를 거두면서 쭉쭉 올라왔고요. 볼케이노는 B조 1위를 거두면서 또 쭉쭉 올라오면서 또 특히 16강에서 국민대학교를 꺾고 또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8강에서요. 그렇죠. 자, 이 팀들이 많기 때문에 또 특히 토너먼트 와서는 한 경기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리그전이 또 토너먼트인 만큼 한 게임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이 대회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의 저변 확대, 또 농구했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런 쿠스프에서 만들어놓은 대회가 매우 어떻게 보면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참 농구만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인기가 약간 수그러들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여자나 남자 학생들이 농구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농구 한강 고수부지만 가도 농구 골 때는 있거든요. 그렇죠. 예, 손쉽게 할 수 있는데 네네. 자 그만큼 체육인 생활체육인들의 저변도 확대돼 있고 남학생들은 정말 많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저희 때문에, 때까지만 네. 해도 어렸을 때 농구를 하지 못하면 학생들이나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예. 아무래도 요즘에는 약간 좀 뭐 그 좀 주춤주춤하는 인기가 좀 사그라들긴 했지만. 이런 대회를 뭐 쿠스프에서 열어줌으로써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 예전보다 또 다양해져서요.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농구의 매력은 또 엄청납니다. 자, 그 매력을 또 알고 있는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와 함께, 학업과 함께 또 생활체육에서 즐기고 있는데요. 자, 또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지만 대회 나오면 또 재미있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통의 강호 볼케노의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재현, 최영수, 안철균, 정지강, 최양선 선수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하는 연세대학교 볼케노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안홍, 건국대학교 안홍인데요. 아직까지 다섯 명밖에 도착을 못했어요. 네, 지금 한 선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장준혁, 최승현, 이민호, 진잠, 그리고 백영동 이렇게 다섯 명이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이 대학생들이 바쁘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또 3대3 클럽 또 챔피언십하고 겹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또 그런 영향을 또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하고 있으면 한 명이 더 보충이 되네.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다섯 예. 명이다 보니까 파울 개수가 많아지면 부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양팀 1쿼터 시작됐습니다.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먼저 공을 잡았습니다. 자, 양팀 모두 각 학교를 상징하는 색을 쓰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는 파란색,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녹색 유니폼이 들어간 유니폼입니다. 연세대학교 첫 득점을 성공하지 못했고요. 예, 다시 건국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또 한 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7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볼대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빨리 흘러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주춤주춤한 사이가 없습니다. 찬스가 나게 되면. 왼쪽 석점 또 한 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아, 길었어요. 자, 하지만 수비 견제 성공하지 못했던 볼케이노. 역습으로 나가는 아농 건국대학교입니다. 빠른데요, 건국대학교. 예. 자, 일단 외곽에서 다시 공을 돌리면서 준비합니다. 자, 비스리에요. 공격권 넘어가죠. 터치 없이 선언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투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어떤 판정인가요?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타치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자, 양 팀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볼케이노의 다시 공격. 아무래도 아마추어 농구이기 때문에 첫 득점이 어느 팀에서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우, 이번에는 오펜스 파울인가요?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수비를 밀고 말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다시 공격권 아농에게 넘어갔습니다. 참 지금 두 팀이 초반에 많이 맞붙고 있습니다만 득점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저 치면서 올라왔는데요.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이죠. 멋진 스팀 무브에 이은 골밑슛까지는 예. 시도를 했는데 말이죠.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2번 진잠 선수인데요. 이름이 특이하네요. 자, 가로채기. 아웃오브바운즈 공을 가로채면서 이것도 뺏기고 마네요. 예. 좋은 찬스였는데 말이죠. 스틸 네. 이후에 3대2 찬스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초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첫 득점의 주인공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외곽. 사실 아까 전에 연세대학교 여자팀이 60점 넘게 넣었거든요. 그렇죠. 이 전 게임이었는데 좋은 예.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득점 차로 승리를 했었죠. 자, 아직 첫 득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첫 득점. 자, 양 팀의 첫 득점은 건국대학교에서 먼저 가져갔습니다. 예, 건국대학교 22번 이민호 선수의 득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국대학교가 디펜스 리바운드 이후에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말이죠. 볼케이노 예. 선수들은 그런 거를 잘 인지하고 경기에 임해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나 패스. 자, 2대2인데요. 올라가는 건 두 명이 슈플라. 슈플라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진잠 선수가 올라갔는데 네네. 두 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 아, 그렇지만 자신감 있게 레어볼 올라가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거리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볼케이노. 그렇죠. 잘 봐줬어요. 파울이에요. 장준혁 선수의 파울. 자, 수비팀 사이로 절묘하게 패스를 잘 연결시켜준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건국대 아농 같은 경우에는 파울 관리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자, 앞선 경기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들이 전문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대회도 중요하고 또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만 또 급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르바이트를 가야 된다거나 네네. 과외를 가야 된다거나 예. 자, 일단은 5명으로 오늘 출발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첫 득점이 자유투였습니다. 자, 드라이빙 좋아요. 레이업. 아, 좋습니다. 건국대학교 아농. 네, 백영동 두 점. 아농 백영동의 두 점 득점이 남았습니다. 자, 또 들어가지 않아요. 툭 치면서 건국대학교 리바운드 잡고 앞으로 길게 빨라요. 연결. 그리고 레이업 두 점. 좋습니다. 자, 예. 샷건 타이어 하나 불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농이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디펜스에서는 예. 큰 뭐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디펜스 리바운드 이후에 속공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는 건대 아농입니다. 예. 아직도 필드골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볼케이노. 왼쪽 와이드 오픈 석점. 불발 리바운드 썸. 자, 건국대 아농이 따냅니다. 자, 뭐 점수 차는 뭐 얼마 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초반이긴 하지만 말이죠. 네. 초반에 건대 아농이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승원 선수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던 건국대학교 아농. 그렇죠.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계속 공격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패턴 플레이를 하나 지시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잡았고 자 가까이 와서 레이업. 아~ 오, 이것까지 그리고 쇼플락 파울입니다. 아 링을 자꾸 벗어나는 여수대학교입니다. 예. 자 작전 시간을 한번 부르나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걸 놓쳤어요. 정말 쉬운 레이업슛인데 말이죠. 예. 자 본인이 쏘고 아쉬워하는 표정도 인상적이고요. 이렇게 안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 플레이에 자기들이 말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말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저는 이지 레이업들은 넣어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작전 시간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요청을 했습니다. 볼케이노 입장에서는 동호회 농구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팀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역시 저 볼케이노에 속해서 가끔 경기를 뛴 경험도 있고요. 저 네. 볼케이노 출신의 선배들도 많이 있고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연세대학교 엘리트 농구부와 함께 또 교류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세대학교 볼케이노는 대회 나올 때마다 조금 압박감이 느껴져요. 우린 잘해야 된다라는. 네. 네. 자 그 압박감을 초반에 빨리 좀 벗어나면서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자 네. 연세대학교도 전통적인 그 연세대학교 저희 농구부 유니폼인데 말입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전체 농구부 클럽도 그렇고요, 엘리트도 그렇고 관리를 학교 차원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서포터즈들이 많은 또 도움을 좀 주고 있고요. 예. 소속감이 또 부여되는 모습. 네네. 아,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놓쳤어요. 위험해요. 자, 벌떡 일어나면서 빨리 공격 전환하는 건국대 안홍. 안홍은 부상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예.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안홍. 아, 두 점 또 한 번 해내주는 진잠. 자 경기 초반이긴 하지만 건대 안홍 선수들이 경기 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좋고요. 네, 드디어 필드골이 나왔어요. 자 21번 정지강 선수의 득점. 그리고 건대 선수들이 선수 구성상에서도 연세대학교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지강의 두 점. 자. 베이스라인 쪽 올라오는데 걸렸어요. 그렇죠. 휘슬. 수비 사이를 잘 파고 들어가긴 했지만 말이죠. 자, 네. 시스톤 과장에서 슈플럭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큰 선수들이 버티고 있었네요. 볼케이노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옆으로 살졌고요. 연속 득점. 좋아요. 자, 초반에 좀처럼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하는 연세대학교였는데 말이죠. 네. 정지강 선수가 득점을 또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차츰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파울이에요. 자, 건국대학교의 공격 전환.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7번 한재현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 이 아무래도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몸싸움도 치열하고요. 그렇죠. 예. 아 이번에도 역시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역습으로 나갑니다. 저 3대 찬스인데요. 들어와서 자유투 두 개 얻어내는 볼케이노 7번 한재현입니다. 자 한재현 선수가 작은 킴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안홍의 선수들은 신경을 써서 패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한재현 1구 성공. 자 초반에 안 들어가던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였는데 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자유투까지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안홍 진잠 선수가 잡았습니다. 자 움직임 좋은데요. 최승원 안쪽으로 진잠 다시 더 안쪽 리버스 레이업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자 건대 선수들이 이런 모습이 매우 좋은데 말이죠. 자 수비 사이사이에 정확히 잘 서주면서 공격의 루트를 잘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존 디펜스를 썼을 때는 서서 공격하는 것보다 저렇게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수비 사이사이에 서줌으로써 찬스가 많이 날 수가 있겠죠. 석점 에어볼 올라가는 과정 슈플락 당합니다. 아 3점 슛을 쐈는데 말이죠. 에어볼이 나온 곳이 본인의 팀의 선수의 공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볼케이노. 아 비었어요. 아 잘 봐줬어요. 예. 건대 안홍의 아쉬운 장면 그리고 볼케이노의
허를 찌르는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10대 8이에요. 네. 10대 8 두 점 차. 자, 이렇게 10대 8로서 1쿼터가 종료가 됐고요. 예. 자, 이렇게 1쿼터가 10대 8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일단 뭐 뜨거웠던 두 팀의 대결. 볼케이노는 좀 힘들었던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일단은 두 점 차, 본인들의 득점 분위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건대의 기세에 눌린 볼케이노인데 말이죠. 자, 1쿼터 후반서부터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건국대는 초반에 좋았는데 자, 초반에 볼케이노가, 두 번의 네. 수공 기회를 잘 성공을 시키면서 주도권을 잘 잡은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쿼터 하이라이트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은 그래도 타이트하게 또 1쿼터가 끝이 났고 2쿼터부터 더 뜨거운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자, 볼케이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높은 순위에 올라갔던 우승 경험도 많고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운영 면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DNA는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배들의 도움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예. 자, 건국대학교가 어떻게 이 볼케이노를 또 이겨낼지 지금은 건국대학교 안홍은 오늘은 소수정예. 자, 엔트리에 많은 선수들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5명만 경기장에 와 있고 자, 만약에 지금 한 명 오고 있는 선수가 늦게 오면은 네네. 그리고 또 결승에 못 올라가면 그 선수는 경기 못 뛰어요. 아, 그런가요? 그냥 오다가 집에 가야 될 수도 생깁니다. 제가 건국대학교는 5명의 선수로 게임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후반전에 들어가서 체력적인 부분이 걱정이 좀 되는데 말이죠. 예. 상당히 또 몸싸움이 치열해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체력 부담이 또 가중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백영동 선수의 움직임. 상대 파울 얻었습니다. 아, 조심해야죠. 뺏겼어요. 아웃너버 상황. 완벽한 찬스. 레이업 두 점. 자, 세 번의 이런 경우가 지금 남았는데 말이죠. 예. 건국대학교는 이런 그 연세대학교의 디펜스를 잘 보면서 패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터치업. 그렇죠. 이번현 씨, 자, 득점 이후에 올코트 프레스를 한 연세대학교가 또 한 번의 수비를 성공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상대를 압박합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건국대학교 안홍 역습으로 나갑니다만 자, 오른쪽 찬스가 났어요. 파고들면서 리버스 레이업 걸립니다. 볼케이노. 자, 하지만 공격 템포를 살짝 조율합니다. 최영수 올라가죠. 최영수 석점! 아, 좋아요. 꽂아 넣습니다. 아, 3점을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예. 단숨에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쪽으로 흘러왔고 또 여자팀도 지금 결승에 올라와 있는데 같이 응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분위기가 그러네요. 상당히 좋은 볼케이노입니다. 네. 아, 턴오버예요. 그렇죠. 자. 이번 역시 연세대학교에서 순간적으로 더블팀 디펜스를 들어가면서 건국대학교의 공격을 당황을 시켰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역시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우, 이 석점 상당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안홍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물론 점수는 또 석점밖에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분위기라는 게 또 크잖아요. 방금 전에 석점 주선 분위기를 갖고 올 수 있는 큰 득점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말이죠. 네. 초반에 좀 답답했던 그 볼케이노의 흐름을 완전히 끌어낼 수 있었던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자, 건국대 안홍은 참 아, 미스 비 선수들이죠. 아니, 연대 여자 선수들이 자비 없이 득점을 하더라고요. 아, 농구를 너무 잘해요. 예. 아마 이렇게 또 여대부 선수들이 득점을 하면 남자 선수들도 자극이 됩니다. 그렇죠. 네. 같은 또 친구들이기 때문에 또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캠퍼스에서 마주치기 때문에 못하면 서로 놀릴 거예요, 분명히. 네. 농구 좀 잘하라고. 네, 그렇죠. 예. 자, 일단 볼케이노가 초반 어려움을 이겨내고 13대 10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건대 안홍 위기인데요. 자, 안홍 입장에서 턴오버를 줄이고 본인들을 프린트 해줘야 되겠습니다. 노 카운트 디펜스 파울. 이민호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건국대학교가 5명의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쏘는 것보다 골밑에서 샷을 많이 만들어서 파울을 좀 많이 얻어내는 것도 경기 운영하는 한 방법입니다. 네, 석점 불발, 티빈도 안 됐고요. 자, 아, 혼전이에요. 혼전, 따대는 진점, 건대 안홍 하지만 수비가 상대 공격 흐름 끊는 터치아웃.
자, 빠른 공격 기회를 놓치는 건대 안홍입니다. 그렇죠. 센사 선수가 아무래도 키가 크기 때문에 말이죠. 리바운드를 잡은 이후에는 빨리 가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을 연결해 줘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세가 높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지만 공격권 계속 가지고 있고 미들레인지 불발. 아, 길었어요. 자, 리바운드 백영동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 공격권 다시 볼케인으로 이어집니다. 10대 13. 석점차 리드 역전해놓은 볼케이노. 안홍은 10점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자, 휘슬이 울렸어요. 자, 좀 전에 공격한 상황과 똑같은 자리에서 포스트업을 시도를 했는데 말이죠. 네. 두 번 대화 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22번 이민호 선수가 옷을 좀 잡아당기는 모습이 또 보였고요. 그렇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예. 옷을 잡고 말았죠. 자, 사이드에서 석점! 아, 좋아요. 골자 넣습니다. 볼케이노 한재현 시원한 석점. 아, 이번 기가 막히네요. 자, 공을 또 외곽으로 잘 빼줬고요. 그거를 또 찬스를 놓치지 않고 3점까지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예. 이 슈터가 빈 공간을 찾아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동작까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볼케이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건국대학교 안홍 추격 필요합니다. 석점! 불발 리바운드 볼케이노 역습으로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아, 빨라요. 한재현 상대 흔들어 놓고 외곽으로 다시 왼쪽 베이스라인 선택 그리고 점퍼 에어볼. 하지만 높이의 무비. 그렇죠. 정지강 2점. 중요한 오펜스 리바운드에 이은 2득점을 성공시켜줬습니다. 예. 18대 10, 8점 차. 그렇죠. 아무래도 슛 쏘았을 때 저렇게 링에 맞지 않은 공들은 잡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예. 잘 잡아내면서 트래블링이죠. 자, 백영동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을 잡고. 그렇죠.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들이기 때문에 스텝이 예. 많이 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저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스텝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건대 선수들이 안홍 선수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요. 네네. 자, 당황을 좀 많이 하면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트래블링 장면인데요. 아, 많이 걸었죠. 예. 자, 그 앞에서 연세대학교 최영수 선수는 심판을 향해서 계속 트래블링. 그렇죠. 트래블링 시그널을 계속 지금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18대 10. 안홍이 열점에 오랫동안 묶여 있고 볼케이노는 조금씩 기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가 1쿼터에서 나왔던 속공득점이 좀 나와줘야만이 야구계 공격의 루트가 좀 뚫릴 수 있겠는데 말이죠. 예. 자, 그런 것들을 연세대학교의 디펜스가 알고서 득점 이후에 바로 올코트 프레스를 붙는단 말이죠. 속공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안홍 선수들이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볼케이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석점도 터지고요. 그렇죠. 외곽에서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쫓아가는 득점도 3점이지만 도망가는 득점도 3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6점 차, 8점 차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예. 8점 차 리드 볼케이노 공격 이어집니다. 외곽 빼줬고 올라가죠. 석점! 불발! 리바운드 이번엔 건국대학교 안홍이 따냈습니다. 아, 이번 역시 걸리고 말았어요. 아, 뺏겼어요. 파울이에요. 자, 두 명의 수비가 압박하면서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학교 앞선 디펜스가 스틸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멤버 체인지를 해주고 있는 연세대학교인데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체력 관리 쪽에서도 연세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2번 박우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유투 한재현 1구 성공. 19대 10, 9점까지 벌어지고요. 그리고 10점까지 도망가는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입니다. 10점 차. 10대 20. 자, 일단은 결승전에 11월에 열리는 파이널 대회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결승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승은 그 다음이 있더라도요. 포스트업 훅슛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건국대학교 안홍. 그렇죠. 건국대학교는 이런 속공 상황을 잘 살려서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예.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나 올라 아, 패스가 길었어요. 너무나 길었군요. 봐주기는 잘 봐줬는데 말이죠. 패스가 예. 길고 말았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더 이상 점수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12대 20. 8점 차. 자, 참 상대 벤치가 상반되네요. 상당히 힘들게 경기를 하고 있는 안홍입니다. 외곽으로 최승헌 오른쪽 연결 쏘죠. 석점. 아, 길어요. 네. 자, 좀처럼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여유가 생긴 볼케이노입니다. 들어오면서 점퍼 올발. 백영동 왼쪽 최승헌. 자, 공이 아 여기서 무리였어요. 걸리고 말았습니다. 역습 기회 빠르게 나갑니다. 휘슬 불리지 않았고 하지만 자 라인이 벗어나고 말았네요. 지금 바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라인과 많은 라인이 배구 라인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사이드 라인을 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목적 체육관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자, 에어볼이에요. 최승헌 에어볼. 자, 초반에 좋았던 그 기세 건대 선수들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거친 호흡을 같이 내쉬고 있습니다만 여유가 좀 느껴지는 볼케이노입니다. 그렇죠. 급할 거 없기 때문에 자리를 잘 이동시켜 놓고 공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자는 걸 리바운드. 아, 3대1 상황이에요. 오래간만에 소공 찬스가 예, 났는데요. 아웃 넘버 상황. 아하. 아 이거를 예 이걸 놓치네요. 티빈 또 놓쳤어요. 올라가는데요. 아 좋아요. 그렇죠. 아 네. 위험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런 소공 상황들을 잘 살려야만이 건대 안홍에서 공격 루트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안홍에게 필요한 건 득점이었고 네네. 진잠 선수가 득점 성공해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6점 차까지 좁히는 데는 성공한 건국대학교입니다. 예, 사실 볼케이노가 흐름 잡고 석점씩 계속 꽂히면서 많이 도망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몇 걸음 더 도망가지 못했고 건국대학교는 계속 실패하는 느낌인데 마지막에 저 속공 득점으로서 예. 후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계속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강원이 포함된 중부지역 예선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 서초 종합체육관입니다. 자, 두 팀의 1, 2쿼터 초반에는 볼케이노가 좀 어려움을 겪었고 건대 그렇죠. 안홍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초반에 세 번의 속공 득점으로서 경기를 주도했는데 말이죠. 예. 자, 좋았어요. 초반 움직임 좋으면서 자신감 있게 가나 싶었는데 연대 선수들이 역시 강한 선수들이 많아요. 네. 건국대학교의 1쿼터 같은 모습이 나와준다면 후반전들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뭐 상대 수비 이겨내면서 득점하는 진짜 그렇죠. 1쿼터의 건국대학교의 모습이고요. 예. 자, 연세대학교는 방금 전에 요 플레이로서 이제 천천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예. 작게 하나씩 득점을 쌓아가면서 어느 순간 석점도 계속 터지고요. 석점이 지금 한재현, 최용수 두 선수가 하나씩 꽂아주면서 그렇죠. 2쿼터 시작과 동시에 3점이 두 개가 연속으로 터져주면서 점수를 예. 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엔 이렇게 착실하게 확률 농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20대 14, 6점 앞선 채 전반 1, 2쿼트를 마무리했던 두 팀이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앞선에서 세 번의 또 스틸이 나오는 장면이고요. 예. 또 분위기가 살면은 스틸도 나오고 반면에 또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턴오버도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턴오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석점. 상대 분위기를 많이 꺾어놨었던 석점.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스코어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얼마든지 건대 아롱도 마지막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점수 차이 6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전반 하이라이트 양팀 선수들. 아, 이 장면 좀 위험했어요. 그렇죠. 자, 네. 공격 다시 잘못하면 공격을 실패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네. 오펜스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면서 이 쿼터 마지막 득점을 성공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중부지역 남자부 예선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자부 이번 중부지역 예선이 최다 출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부뿐 아니라 뭐 전라지역, 경상도, 충청권까지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출전을 예고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치열한 농구 대결. 그래서 각 지역의 1, 2위 팀만 남자부는 파이널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4강까지 올라온 팀은 기왕 올라온 거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죠. 우승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승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승에 올라가야지만이 자, 연말에 있는 챔피언십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예.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4강전 경기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선 여자 선수들이 이제 다음 경기를 대비하면서 결승전에 올라온 디크, 숙명여대 디크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스비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유롭게 지금 경기를 보고 있어요. 예. 자, 반면 남자 선수들은 시종일관 진지합니다. 아무래도 실력이 비슷한 팀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자칫 잘못하면 경기가 또 어떻게 돌아갈 수, 또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긴장감을 주지 말고 경기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선수들 다시 한번 파이팅을 다지고 있는데요. 자, 4강까지 올라오는 거 건대도 쉽지 않았거든요. 건대도 예선 다 치르고 그리고 16강, 8강 까지 다 팀들을 이기고 올라왔고 점수 차도 상당히 크게 이기고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19점 차로 이기면서 올라왔고요. 예. 또 8강에서는 광운대학교를 42-25로 많은 점수차를 하면서 건국대학교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6강 8강에서 보면 공격력만큼은 건국대학교도 자신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8강에서는 작년 중부지역 예선 이 대회 준우승팀을 꺾고 올라왔단 말이죠. 네네. 저력이 있어요. 자, 이 팀의 3쿼터 시작됐습니다. 볼케이노의 공격 첫 번째 좋아요. 슈팅! 3쿼터 시작과 3점. 동시에 45도에서 멋진 3점 슛이 나왔습니다. 안철균 선수의 득점이 성공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볼케이노는 분위기 좋아지는데요. 3쿼터 출발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드라이빙 돌파 과정 파울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 두 개. 한재현 선수의 반칙인데요. 장준혁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었습니다. 1구 성공. 23-15. 자,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볼케이노. 왼쪽으로 한재현 다시 최승원까지 이어졌고요. 다시 공은 외곽으로 돕니다. 한재현 오른쪽에서 올라가지 않고 드라이빙 선택 그리고 점퍼 불발. 아, 리바운드 최승원. 연대가 리바운드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골 밑에서 자리 싸움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예.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펜스 파울.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의 21번 선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렇게 스크린 건 과정에서 발을 앞으로 한 발짝 더 내밀었기 때문에 말이죠. 예. 오펜스 파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21번 정지광 선수의 오펜스 파울. 자, 미드레인지 올라옵니다. 들어가지 않은 진잠의 슈팅. 볼케이노 다시 역습으로 나갑니다. 자, 한번 빠르게 한번 시도해보다가 템포를 조절하고 있죠. 최양선 올라갑니다. 아, 좋아요. 2점. 자, 사이즈의 우세함. 높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외곽에서 찬스가 났는데 그거를 골밑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골밑을 성공시켜줬습니다. 네, 진점의 템포 조절이 좋았습니다. 2점. 자, 양팀 득점이 안 터지다가 또 어느 순간 득점을 계속 양팀 해주고 있습니다.
안철균 반대편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는 공 리바운드 볼케이노. 자 그리고 본인 직접 드라이빙 하지만 공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재현. 한재현 걸렸습니다만 컨택이 있었군요. 한재현 선수가 개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말이죠. 자 시간에 쫓기지만 본인의 능력으로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건대 안홍의 장준혁 선수가 파울이 4개째예요. 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국대학교의 불안 요소가 5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아, 저렇게 보통 룰에 보면 1명, 2명까지 나가도 경기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멤버 체인지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울이 4개인 선수는 신경을 써서 파울 관리를 꼭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또 끝까지 치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한재현 자유투 1구 성공. 석점과 함께 자유투도 착실하게 넣고 있는데요. 이번엔 불발. 자, 길게 쳐냈는데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볼케이노 선수들이 잡았습니다. 볼케이노의 연이은 공격. 올라왔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과정 볼케이노. 다시 한번 함께 움직이면서 따냈고요. 아, 외곽. 잘 봐줘요. 자, 쏘지 못했고요. 다시 외곽. 샤크락 3초, 2초. 하지만 뺏기고 말았습니다. 건대한옥 모처럼의 가로채기. 최승헌 오른쪽 진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진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백용동에게 패스가 됐는데 백용동 선수가 놓치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골밑에서는 아무래도 백보드를 맞추고 던지는 시선이 정확한데 말이죠. 오른쪽 45도 각도 석점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과정. 아, 파울이군요. 그렇죠. 연세대학교의 5번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고 나서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슛 쏘는 과정에서 팔을 치고 말았습니다. 예. 진잠 선수도 파울이 3개예요. 자, 반칙 개수가 상당히 많은 건국대학교 안홍입니다. 그렇죠. 괜히 제가 불안해지네요. 예. 지금 벤치에 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파울 트러블에 두 명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은 3개, 4개. 자,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자, 백영동 선수가 따냈습니다. 오른쪽 진잠. 뒤쪽에서 최승헌. 아, 이번에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역습이에요. 볼케이노 가볍게 레이업으로. 두 점 더 도망갑니다.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건국대학교의 저런 미스를 놓치지 않고 속공을 만들어냅니다. 예, 오늘 경기 최다 점수차 11점 차가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준 공 다시 위험했던 건국대학교 볼케이노. 아, 건국대학교 안홍.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잘 잡아냈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열한 리바운드 싸움. 하지만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따냈습니다. 최영수, 안철균, 다시 최영수. 자, 왼쪽에서 올라오는데요. 아, 들어가네요. 이성우의 석점. 지금 식스맨들까지 들어와서 득점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들어오는 선수들마다 제 몫을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84번 이성우의 석점. 순식간에 점수 16점 차. 아, 들어가. 좋아요. 그렇죠. 추격하는 반격. 득점. 추격하는 3점 슛이도 나왔고요. 예. 백용동 선수의 석점이 꽂혔습니다. 아, 이번에 위험해요. 빨리 예. 그 공을 연결시켜 줘야겠습니다. 더블팀 하지만 이겨냅니다. 자, 본인이 직접 들고 오다가 뺏겼는데요. 하지만 건져내면서 아하, 이게 또 들어갔다 나오네요. 자, 김준희의 득점 실패. 하지만 연세대 볼케이노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고 있어요. 그렇죠. 건국대학교에서는 디펜스 리바운드를 잡는 데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하지만 최영선 선수가 미들레인지로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끝냅니다. 13점 차 20대 33. 백영동. 자, 장준혁 공을 잡고 있고요. 다시 백영동. 아, 이번에 드리블이 너무 높았네요. 그렇죠. 본인 욕심을 한번 내봤는데 말이죠. 예. 자, 본인의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20대 33 계속 이어집니다. 3쿼터 남은 시간 55초.
자, 건국대학교에서는 더 많은 점수가 벌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자, 한 점이라도 쫓아가면서 3쿼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성우의 석점은 불발. 그대로 나가면서 다시 건국대학교 안홍에게 공격권이 주어지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안홍과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의 클럽 챔피언십 2019 중부지역 예선 4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볼케이노가 10석점 차의 리드. 그리고 3쿼터 26초 5초 남아있습니다. 안홍 들어오면서 스탑점퍼. 아, 좋아요. 2점. 자, 역시 최승원 선수가 또 하나 해주었습니다. 다시 11점 차.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점차가 벌어지게 되면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 3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말이죠. 예. 점점같이 이득점으로써 차근차근 쫓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슛블럭 상대 공격 막습니다. 0.6초 남은 상황. 자, 볼케노가 마지막 기회를 노리나요? 자, 0.6초의 상황은 공을 잡자마자 바로 쏘면 안 되고요. 탭슛 정도만 가능한데 말이죠. 아하, 바로 올렸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탭슛을 시도는 했는데 말이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3쿼터는 33대 22 일단은 11점 차로 마무리가 됐고요. 4쿼터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은 볼케이노가 10점 가까이 리드는 지키고는 있습니다. 네네. 자, 하지만 안홍도 끝까지 좀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연세대학교는 들어오는 선수들마다 제 몫을 다 해주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5명의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멤버 체인지 해줄 선수가 없단 말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4쿼터 체력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텐데요 말이죠. 네. 어떻게 경기를 운영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벤치도 휑하고요. 예, 뒤에 응원하는 선수도 학생들도 없기 때문에 네네. 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볼케이노와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볼케이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볼케이노도 작년에 클럽 챔피언십 파이널을 못 가면서 좀 와신 상담하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기일전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선 경기들 16강, 8강에서도 전통 있는 팀들을 꺾고 4강까지 합류한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클럽 챔피언십에 다시 가기 위해 오늘 이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되는 볼케이노. 안홍도 횡성에 가고 싶은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건국대학교가 오늘 경기 1쿼터에서는 경기를 잘 운영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죠. 2쿼터 시작과 동시에 연세대학교의 반격이 시작이 됐는데 3쿼터까지 11점 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연세대학교가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4쿼터 시작됐습니다. 건국대학교가 4쿼터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장준혁 안쪽 더블팀 갇혔어요. 옆으로 내줬고 장준혁 망설였습니다. 아, 반대로 빨리 좀 장준혁 맛있게 제드웜. 자, 약간은 한두 발만 더 유로스텝을 밟았으면 유로스텝이 될 뻔했고. 아, 수비 사이를 잘 타고 들어가면서 네. 파울까지 얻어내는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 투 성공하면서 점수는 다시 좁혀 들었습니다. 33대 25, 8점 차. 자, 일단 4쿼터 시작한 동시에 건국대학교에 따라가는 득점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연세대학교는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4쿼터 득점이 없습니다. 아, 이번엔 아, 본인이 쏴야죠. 예. 그렇죠. 스리세카 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인이 슛을 쏘고 리바운드를 잡아주는 것, 이런 플레이가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자, 최영선 선수의 패스 턴오버였습니다. 미드레인지 불발. 건국대학교도 점수를 좁히지 못했고 오히려 역습입니다. 볼케이노 왼쪽 다시 안쪽으로 하는 패스를 끌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살려내는 볼케이노. 최영선 다시 드리블. 최영선 반대편으로 왔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좋아요. 남영보의 석점. 자, 오늘 연세대학교에서만 3점 슛이 4개째 좀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예. 자, 중요할 때마다 외곽에서 3점이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사인을 보내는 남영보인데요. 다른 점차 달베르도 걸렸죠.
하지만 리버스 레이어. 백영동 추격의 불씨를 다시 한번 당깁니다. 다시 외곽으로 파고드는데요. 아, 기가 막힌 패스하지만 걸렸습니다. 리바운드 잡고 올라왔는데요. 또 들어가지 않아요. 자, 하지만 리바운드 계속 잡아내는 볼케이노 공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에서 투맨 게임 이후에 아, 결국은 오펜스 파울이 그렇죠. 나왔어요. 이번에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펜스 리바운드 잡은 이후에 투맨 패스 투맨 게임을 했단 말이죠. 투맨 게임 도중에 발을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23번 최승원 선수가 상대 움직임 알았습니다만 행동이 좀 늦었습니다. 사이트 파울이 됐고요. 36대 27 점수는 9점 차입니다. 4분 50초. 자, 아무리 아마추어지만 이 점수 차는 충분히 가능한 점수입니다. 그렇죠. 4분 50초라는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건국대학교에서는 승부수를 한번 뛰어보는 변칙적인 수비로서 연세대학교를 흔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커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중부지역에서 남대부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네. 37개 참가팀 가운데 지금 4개만 남아있고 네. 자, 이 4개 팀 중에 결승에 올라갈 두 팀 그리고 그 두 팀은 곧바로 횡성으로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상황. 자, 그 티켓을 잡기 위한 두 팀의 몸부림 4쿼터 4분 50초 남아있습니다. 자, 일단 안홍도 어려운 것 치고는 지금 점수를 많이 내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농구는 넣어야지만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한 골이라도 더 넣으면서 자, 이걸 넣어야 되는데요. 점차를 쫓아가야겠습니다. 자, 순식간에 아웃넘버 상황. 볼케이노 레이업 볼발 티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걸 놓치고 마네요. 예, 공격공까지 완벽하게 뺏기는 볼케이노. 안홍에게 추격할 빌미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드리블 좀 많죠? 파울이에요. 한재현 선수의 반칙. 볼케이노 한재현 선수도 파울이 조금 많아요. 두 개째군요. 자, 두 번째 게임 반칙. 볼케이노 한재현. 사이드 라인에서 공격 다시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외곽에서 진지함 석점 불발. 건국대 안홍 서둘지 않는 연세 볼케이노입니다. 아, 건국대학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지금 존 디펜스를 쓰고 있는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에 변화를 주면서 승부수를 한번 뛰어봐야겠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앞을 봐줘야죠. 앞을 못 봐주면서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살려내면서 득점까지도 못 가르군요. 연세대학교 역시 이 좋은 찬스를 또 놓치고 맙니다. 예. 자, 쉽게 도망가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놓치면서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저렇게 자잘한 또 뭐 턴오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는 여지를 계속 주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아마추어 경기들이 재미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나름의 또 재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넘치는 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여대부 경기도 다 그랬네요. 보세요. 또 한번 턴오버입니다. 자, 심판의 시그널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상황은 예. 뭐냐면 말이죠. 저 연세대학교에서 엔드라인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패스하는 과정에서 라인에다가 패스를 했어요. 바운드가요? 바운드를. 자, 이 바운드 말씀하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 바로 라인 터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라인이 많아요. 헛걸리지 말아야 돼요. 한재현! 너무 놓쳤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잡아서 득점. 불안했는데 말이죠. 예. 정지광 선수가 예. 리바운드를 잡아서 잘 성공시켜줬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선수들 일단은 실수가 너무 많아요. 네. 이지샷에 대한 자, 석점 불발. 아, 이번에도 역시 걸리고 말았는데요. 공 살아있고 자, 세 번이나 망설였는데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 드리블 점퍼 불발 너무 강했습니다. 볼케이노 왼쪽
자, 다시 한 걸음 앞에서 최영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역습으로 나가야죠. 흥국대학교 안홍하지만 볼케이노 수비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하. 아, 어디로 주나요? 자, 하지만 뒤에서 또 끌어내면서 진짜 오른쪽 다시 뒤로 와이드 오픈 석점. 아, 짧아요. 하지만 또 협력 리바운드. 자, 건국대학교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빨리 공격을 실행함으로써 네. 찬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연세대학교 5번 볼케이노 김준희 선수 7번인가요? 예. 7번 한재훈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재훈 선수를 잠시 쉬게 해주고요. 남영보 선수까지 쉬고 9번 고조현, 17번 최시훈 선수 두 선수가 새롭게 코트로 들어갑니다. 샤크락 10초 남았어요. 자, 한 걸음 와서 아, 점퍼 뱅크샷 최승헌. 자, 저 최승헌 선수가 이 점에서의 백보드 샷은 매우 자신 있게 슛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자, 파고들면서 두 점 안전하게 안철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11점 차 벌려놓는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석점 불발 리바운드 볼케이노 역습으로 아, 나가죠. 연세대학교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예. 수비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아무래도 건국대학교가 다섯 명의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펜스 할 때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연세대학교에 쉬운 득점을 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쉽게 찔러주는 패스 마무리 최승헌. 자, 52-29 점수가 더 벌어졌어요. 아하, 이번에 또 실패. 건국대학교가 경기를 잘 해줬는데 말이죠. 4쿼터 막판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최영수 리버스 레이업을 선택해서 두 점을 더 보태줍니다. 44-29 15점 차. 아, 이번 역시 걸리고 네, 말았습니다. 뺏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볼케이노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1번 정지강. 아, 순식간에 예. 무너지고 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볼케이노의 결승행이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그렇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석점 불발. 자, 리바운드 볼케이노가 잡고요. 한 번에 긴 패스 왼쪽 파고들면서 다시 오른쪽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역시 잘 잡아주는 연세대 볼케이노 최양선이었습니다. 8초, 7초 남겨두고 외곽 올라갑니다. 석점 인 앤 아웃. 마지막까지 슛을 자신있게 쏴준 연세대학교인데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볼케이노 연세대학교 그리고 안홍건국대학교 두 팀의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중부지역 예선 4강 첫 번째 경기는 볼케이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46-29 초반에 열세를 조금씩 조금씩 벌려가면서 큰 점수 차로 볼케이노가 결승에 안착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4쿼터 마지막에 무섭게 집중력을 발휘해주면서 말이죠. 많은 점 차로 승리를 했는데 남녀 동반 결승에 진출한 연세대학교입니다. 예. 자, 이래서 남녀 동반으로 횡성행은 확정 지었고요. 네네. 자, 볼케이노의 결승전은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4강전 경기 한 경기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YB와 국민대학교 탭 두 팀의 맞대결은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